1분지, 2분지에 달린 고추가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. 크게 자란 것 중에 하나인데, 이때쯤 되면 제가 액비를 주는데, 액비를 오늘은 옆면시비를 한번 해볼게요. 분무기에다가 선호하는 액비를 사용하면 되겠죠. 고르게 잘 먹고 잘 크라고. 농약 없이 키우니까 해충들도 조금씩 달려들고 하니까 조금씩 피해는 있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. 더 건강하고 튼튼한 잎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또 영양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. 옆면시비가 좋은 게 적극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주 미량으로도 큰 효과를 보는 시비 방법 중에 하나죠. 수용성 액비를 이렇게 좀 뿌려주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니까 수용성 액비를 지금 이때쯤 한번 옆면시비 해주시는 것도 괜찮죠? 무기로 분사해서 주면 됩니다.